뉴욕 한인단체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흑인 사망 시위로 피해를 입은 한인업소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피해업소들에게는 최대 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직능단체협의회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된 폭력 시위로 피해를 입은 한인업소들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인업소 피해의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인회와 직능협회를 통한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각 단체들의 법률, 건설, 보험 등 분야의 무료 자문 협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파손된 가게 복귀를 위한 자문은 건설협회가 맡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본 한인업소에 대해서 24시간 핫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실태를 또 파악을 하고 피해 업소에게 직접 그 과정과 피해 규모 등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도 약탈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를 구제하기 위해 50만 달러의 규모의 비즈니스 긴급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시는 브롱스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 한인회와 직능단체협의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뉴욕시 비즈니스 긴급보조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